클렌징 워터를 한 5개인가? 세트로 샀더니 증정해준 건데. 저는 데오드란트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냄새가 안 나세요? 이거 없으면 머리를 이제 못 감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귀여워. 요즘 너무 우주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아, 요즘은 우주를 구하나요? 네.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군요. 허드 뭉침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절대 안 생길 겁니다. 쉐딩도 웨이크 취향이 잘 맞나봐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에? 이게 향수 공동이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우와. 되니까. 오, 내 취향이 한결같다. 네. 뭐 요즘 회사에서 진짜 잘 쓰고 있는 립 조합은 이거 두 개인데요. 왜 이건 회사에서 됐어요? 그냥 피투르 맞두르? 회사 다니면서 괜찮은 많이 올라갔나 봐요. 이건 2통째고 네. 얘도 2통째고 이건 한 5통째? 에요. 5통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물랑이분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자, 오늘은 제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원분들이랑 PD님이 등장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엄청난 코덕분들이 많다 보니까 코덕분들의 파우치를 싹 다 모아서 오늘 영상에서 찍어보려고 하고,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자 코덕 팀원분들, PD님들의 파우치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저의 새로운 PD님이십니다. 저희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안녕하세요. 신상 PD입니다. 신상 PD. 자기소개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지 PD고요. 새롭게 합류하게 된 사람입니다. 네. 와! 네, 파우치를 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짜잔. 뭐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죠. 사실은 이건 제가 이 파우치를 너무 갖고 싶은데 이게 에스트라에서 나온 그 사은품이거든요. 아랑님한테 시딩이 온 걸 보고 제가 훔쳤습니다. 저희 시딩 왔을 때 다 같이 이 파우치를 갖고자 쟁탈이 벌어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일단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꼭 나가가지고 운동 후에 사용하는 거? 찐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있죠? 한 2시간만 일찍 일어난다 생각하고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진짜 많이 들어가. 자, 일단 제 타입을 먼저 말을 하면은 트러블성 피부에 약간 수부지 타입이고 그리고 노란 쿨톤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킨케어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쓰는 패드가 있는데 그건 너무 커서 헬스장에 두고 왔고요. 네. 사실 패드는 머리 말릴 때 올려두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씁니다. 앰플은 제가 이거 진짜 N년째 쓰고 있는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100인데요. 이건 사실 너무 옛날에 사준 게 많아가지고 달 때까지 쓰고 있어요. 수분감 낭낭하고 평타치는 그런 앰플입니다. 지금 날씨에 쓰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쓰고 있고 크림은 에스네이처 스쿠 알란 수분 크림. 아, 이것도 유명하죠. 네,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사실 무난합니다. 무난무난한 걸 좋아하는 우리 신상 PD님. 아, 왜냐면 너무 뭔가 과한 걸 쓰게 되면은 아침에는 뭔가 트러블이 더 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난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흡수도 빨리 되고 바르고 나면은 좀 촉촉하면서 너무 기름지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진짜 데일리 크림으로 쓰기 좋습니다. 유분감은 저녁에 채워주고 아하. 아침에는 수분감 위주로 그렇죠.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아주 촉촉하죠. 그리고 여드름 피부이기 때문에 트러블을 박멸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는 SN허브 티트리 105일이에요. 트러블 스팟에다가 콕 찍어가지고 하는 건데 원래 제일 유명한 게 더바디샵. 아, 더바디샵. 학생 때, 네, 학생 때 그거 썼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게 핫하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내성이 생긴대요. 이런 티트리 오일에도. 근데 이거는 내성이 없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이나 아침에 뭔가 트러블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봉으로 톡 해가지고 콕 찍어주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츠 일랑일랑. 아랑님이 공부할 때부터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흔적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 안 없어. 네, 잘 안 없어져가지고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 박멸템. 오, 여드름 박멸템 좋다. 꿀정보 쓰기 좋겠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스트도 있긴 한데 이거는 요즘 핫한 히아라는 브랜드의 미스트예요. 사실 이거는 구매한 건 아니고 클렌징 워터를 한 5개인가? 세트로 샀더니 증정해준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이것도 회사에서 너무 건조할 때 쓰고 있거든요. 근데 클렌징 워터가 진짜 좋아요. 제가 써본 것 중에 좋은 것 같아요. 클렌징 워터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진심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워낙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쓰는데 좀 산뜻하고 피부에 자극 없이 클렌징 하고 싶을 때는 꼭 클렌징 워터 써주거든요. 근데 여기 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화장솜도 좋아요. 그 궁합이 좋아요. 화장솜이 되게 부직포 같이 좀 도톰한데 피부에 이렇게 싹 했을 때 진짜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우와, 지금 보여준 미스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자체가 궁금해지겠어요. 이 미스트는 사실 그냥 워터 미스트인데 클렌징 워터가 좋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데오도란트. 오. 예쁘게 생겼죠? 오, 예쁘다. 이거는 하우스 오브 밸런스라는 건데 뉴데이 허브 데오도란트거든요. 제 시절에 유명했던 게 니베아 아니면 크리스탈. 그렇죠. 이 두 개밖에 전 몰랐거든요. 맞아요. 라떼. 근데 이게 인스타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쁘게 생겨가지고 싹 구매를 해봤죠. 향이 그런 우리가 아는 무향은 아니지만 비누향도 아니에요. 전 그 니베아의 비누향이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약간 상쾌한 풀향? 꽃향? 그냥 상쾌한 느낌. 비누향이 아니라서 일단 좋고 이 데오드란트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좀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파닥파닥 해줘야 된다는 점. 저는 데오드란트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냄새가 안 나세요? 그러면 진짜 효과가 좋아요? 땀 억제는 아니고 냄새를 잘 잡아줘요. 저의 베이스 두둔. 트러블 피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베이스나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가벼운 베이스를 쓰면 오히려 저는 각질이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무게감이 있는 하지만 무겁지 않은 약간 중간 단계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만족하면서 쓰는 건 파넬 시카마누 세럼인 매트 쿠션.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쓰더라고요. 원래 이거 전에 거 있잖아요. 네. 세럼 쿠션 네. 그걸 잘 썼었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또 신상. 아 신상. 신상 PD님의 신상 쿠션 리뷰. 진짜 더러워요. 찐이구나. 근데 커버력도 은근히 있고 그냥 피부 표현이 나쁘지 않고 각질도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써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리필. 질 무너짐은 어때요? 더럽게 무너지진 않아요.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아침에 안색이 칙칙해가지고 발라주는 라비오트 스킨앤서콜라겐 토너 그린 바이올렛. 그린색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는 좀 칙칙한 게 더 신경이 쓰여서 이 바이올렛 컬러를 쓰고 있고요. 근데 바이올렛인데 막상 롤링해서 흡수되면 약간 밝은 반 화이트 느낌? 맞아요. 약간 이렇게 색이 맞아, 맞아요. 이렇게 그 스킨톤을 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저는 좀 촉촉하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SPF 50 플러스 PA++++라서 선크림 대신으로도 저는 대충 싹싹 목까지 발라주고 있어요. 오 진짜 뽀얘졌어. 그쵸? 어때요? 오, 좋아요. 저 이제 노란 쿨톤 벗어났죠?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좀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없으면 머리를 이제 못 감습니다. 왜요? 너무 과장인가요? 머리 감기 거부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스피 덥지는 머리를 안 감는다. 근데 저도 머리에 좀 뭔가를 많이 해서 두피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브러쉬 많이 써봤는데 그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아랑님이랑 같이 그때 인터창 가가지고 공부했잖아요. 네,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요즘 진짜 너무 잘 써요. 저 양손을 무조건 이렇게 쌍손 원법이라고 해서 한 손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쌍손으로 얘를 양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 미쳤는데? 저도 내일 그렇게 진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극강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오케이, 오케이. 하고 나면 만에 부피가 쫙 빠진다. 진짜요? 쌍손검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여드름 패치.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케어 플러스 거고 이거는 아크로 패스. 혹시 몰라서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 트러블이 올라와서. 색조는 사실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가방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아란님 영상 편집하다가 네. 영업당한 장원영 치크. 근데 저도 좀 촉촉한 피부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크림 블러셔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저 쿨톤이긴 한데 너무 쿨한 컬러는 또 뱉는 느낌이라가지고 뽀용핑크. 네, 뽀용핑크 아주 볼에다 올리면은 네, 염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아랑님이 선물해주신 핑크 베어. 상하이에 가셔서 사다 주신 건데 제가 유일한 쿨톤이어가지고 제가 사수했습니다. 이거는 R288 그리고 R246 아, 이렇게 저 두 개 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이뻐요.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귀여워. 요즘 너무 귀여워. 우주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아, 요즘은 우주를 구하나요? 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군요. 우주를 구한다고요. 288 너무 예뻐. 어떡해. 예쁘죠? 투명하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지속력은 좀 아쉽긴 한데 맞아. 너무 색감이 예뻐가지고 246 사실 엄청 쿨톤 컬러는 아니지만 생얼립으로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이거 웜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저 둘 다 너무 잘 써요. 그날그날 나의 추구미에 따라 맞아 맞아요. 그리고 아 저는 촉촉 립을 좋아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투쿨 포스쿨 제품도 좋아하는데요. 걔는 약간 포슬인데 그쵸? 네, 듀블러리 틴트긴 해요. 하지만 입술이 전혀 무겁지 않다는 점 아주 잘 올라가요. 예쁘게 맞아. 이것도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덧발라도 뭔가 반투명하지 않아요? 네, 저는 입술이 편안한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휘그 필링이었고 이거는 모브 센트. 아 모브 센트도 인기 많아요. 맞아. 네. 그건 딱 쿨톤들이 좋아할 만한. 이거네. 너무 예쁘네. 내가 다 예쁘죠. 통일감이 있다. 그쵸? 너무 소나무지 않습니까? 그쵸? 아 저 근데 색조를 많이 안 하고 다녀서 립에 죄송해요. 너무 더럽네요. 이거는 롬앤의 커스타드 모브. 짜잔. 얘는 좀 존재감 있다. 네. 예쁘다 얘도. 너무 예쁘죠. 이제 퇴근하고 약속 있을 때 싹 바르고 아~ 갑니다.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그쵸. 바이 로즈. 9호 프레쉬 로즈. 근데 진짜 저 컬러가 너무 다 비슷해요. 이거는 좀 쨍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색이 너무 예쁜데 지속력이 너무 아, 안 좋아서 맞아요. 아쉬워요. 근데 이런 촉촉 립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아랑님이 사다 주신 인투유 건데 쿨 컬러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쉽지만 가져온 네, W6호예요. 제형감이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뭔가 파스텔로 메이크업한 느낌이잖아요? 이것 봐요. 저 원래 이렇게 촉촉한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부담없이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엄청 가볍고 각질도 많이 안 일어나고 혹시 쿠팡에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아쉽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좋아하는 립 제품들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향수 원래 큰 거 들고 다니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들고 다니는 고체 향수입니다. 애프터블로우의 로즈 부케. 신상 향이 나왔다 해가지고 역시 궁금한데 신상을 좋아하는 우리 신상 PD님. 이거 향이 진짜 생각보다 고급져요. 생각보다 괜찮다. 알코올 향도 딱히 막 그렇게 안 나고 우와 괜찮다. 네 그냥 막 쓱쓱 하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러네. 네. 자 저희 지금 가장 오래되신 원래 물랑이셨는데요 저랑 함께 PD님으로 일하신 지 이제 3년차인가? 12월 되면 이제 3년차. 와 3년차이신 우리 윈터 PD님이십니다. 아니 윈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머리색이 윈터랑 똑같거든요. 자 파우치를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스킨케어를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왜냐면은 제 피부 타입이 아랑님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랑님 화장대에 있는 게 그대로 제 화장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쿠션은 이거 헤라. 백화점 쿠션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돈값 하는 쿠션인 아, 것 같아. 맞아. 절대 아깝지 않아. 헤라는 헤라다. 올해 여름 들어서 두 통 쓰고 있고 지금 얘도 거의 다 써서 안 나오거든요. 오 그러게 많이 썼다. 리필 하나 대기 중이고요. 네. 파우더는 웨이크메이커 픽서 파우더인데 이거를 보시면 이게 제일 손이 자주 가는 파우더거든요. 저 만져봐도 돼요? 네, 이게 왜 손이 많이 가면은 진짜 이게 입자가 얇단 말이에요. 오, 오 가볍다. 아니 외매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요? 네, 원래 있었어요. 원래 기존템이에요? 네, 맨 처음에 쓴 거는 이제 민스코님 영상 보고 민스코님이 잘 쓰셔서 사서 써봤는데 브러쉬에 막 묻히고 그냥 막 발라도 이게 파우더 뭉침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절대 안 생기거든요, 이거. 오, 약간
경험담 없어. 그 최근에 나온 그거 있잖아. 아랑이 잘 쓰시는 거. 메이크? 네네. 쓰리 컬러로 된 거야? 네네. 그것도 잘 쓰거든요. 근데 덜어 쓰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완전 뽀송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걸로 하고 자주 손이 가는 거는 얘인데 얘는 그래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유분이 조금 올라오긴 해요. 쉐딩도 비엔님과 취향이 잘 맞나봐요. 대박이다. 얘가 소프트 웜 컬러. 이거는 해림쌤이랑 같이 하셔서 그때 구매했던 건데 파우치에도 있고 회사에도 혹시 몰라서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줘서? 왜냐면 저는 턱은 안 깠거든요. 근데 이제 눈썹이랑 코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로 이제 먼저 이제 눈썹 한번 잡아주고 코 한번 잡아주고 얘로 좀 더 진하게 눈썹 이제 음영 더 주고 할 때 이렇게 썼거든요. 예쁜 힙은 처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하면은 이제 퍼스널 컬러가 보이는데 저도 이제 봄웜 라이트거든요. 아 봄웜라 완전 핑잘봄은 아니에요. 아랑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요즘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매드피치 이거 무드 믹스 크림 블러셔 누드 플러시고요. 네. 얘가 제일 손이 잘 가더라고요. 네 개 컬러를 샀는데 뭐야 이쁘잖아. 얘는 그냥 손으로 해도 안 뭉치고요. 아니면은 그 조그마한 퍼프 있잖아요. 그 정샘물 그 퍼프나 그 필리밀리 퍼프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해서 예쁘다. 그래서 보통 얘로 먼저 1차로 깔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네이밍. 와 찐이다 진짜. 얘는 네이밍 베시풀이라는 컬러인데 얘는 진짜 그냥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그래서 얘 바르고 그냥 한 번 더 얹어주거나 얘로 아니면 그냥 얘로 먼저 깔아주고 얘로 한 번 더 조금 더 포인트 넣어주거나 얘는 헤일로? 저도 헤일로 이거 집에 컬러.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 쓰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두 개 쓰거나 아니면 얘 깔아주고 생기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생기를 네. 잃었다. 멜론파 필수죠. 네. 그 다음에 섀도우로 넘어가면은 네. 요즘 잘 쓰는 건 이제 루미르. 저도 신상이거든요. 네. 이게 이슬쌤이랑 같이 공동 개발로 만든 건데 와 인간 봄 팔레트다. 네. 이 컬러가 되게 예쁘거든요. 금색 펄? 이 들어있는데 펜에서 보이는 컬러랑 발색했을 때 나오는 컬러랑 거의 흡사해요. 왜냐면 요즘에 섀도우 발색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색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거의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눈에 발색했을 때. 예뻐. 저도 샀거든요. 이 두 개로 깔거나 아니면 얘로 그냥 베이스를 깔거나 하고 딱 뭔가 인스타에서 볼 것 같은 그 뽀용뽀용 메이크업 컬러들 아니에요? 여기 근데 아이라인 그릴 컬러는 없긴 해서 저 똑같은 생각했었는데 여기 좀 더 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했었어요. 아이라이너를 거의 안 쓰고 평소에는 그냥 섀도우로만 빼긴 하거든요. 아쉽긴 한데 맞아. 조금 밝아. 적당히 음영 주기에는 괜찮은 컬러긴 해요. 얘도 컬러가 이쁘거든요. 맞아 걔도 이뻐. 근데 걔도 약간 블렌딩용이지 라이너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 글리터가 좀 이뻐가지고 이 팔레트는 나오나요? 오 보여 보여 보여. 오 딱 그 이슬쌤의 취향이 보이는 팔레트예요. 아 이쁘다. 너무 예쁘다. 저거 예쁘다. 요즘에는 얘를 쓰고 그 전에는 머리색이 조금 어두웠어가지고 그 전에 쓰던 팔레트는 이제 누리디아. 얘도 그 인스타에서 약간 핫해가지고. 사봐야 되겠다. 배합이 딱 내 취향이네. 베이스부터 아이라인 그쵸? 그릴 컬러까지 딱 맞아. 이렇게 있어서 나 내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야. 거의 얘로 베이스 깔고 아 느껴집니다. 나도 쓰고 싶어. 쿨도 이거 쿨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나온 거 같긴 한데 베이스 컬러 마음에 들어. 예쁘다. 예쁘다 진짜. 그 다음에 얘로 좀 더 음영을 주거나 내 취향이야. 얘도 베이스로 깔기 좋긴 해요. 우와 그리고 얘도 좀 파였거든요. 와 엄청 파였어요. 얘로 좀 더 음영. 아 예쁘다. 얘로 이제 아이라인. 그쵸 풀어주고. 딱 우와, 아이라인 컬러. 그거네. 투샷 아메리카노 느낌. 네 딱 그 느낌 나겠네요. 저는 쉬머 글리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얘를 좀 애교살이 많이 써. 아 근데 다솜이랑 저랑 확실히 그 취향이 비슷하긴 해. 거의 비슷해. 진짜 비슷해요. 이런 애들보다 저도 이런 애들이 더 취향이거든요. 맞아요. 거의 이 컬러 이렇게. 다섯 개 좀 잘 쓰는 거 예쁩니다. 네. 루리디아 오늘 가는 길에 구매해야 되겠어요. 네,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마스카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 역시 띠드, 유드. 화이버 많은 것보다 거의 네. 그냥 액만 있는 마스카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국민템이죠. 네. 얘를 거의 썼고 가장 최근에 나온 가닥 볼륨. 오늘 이거 쓰긴 했거든요. 오. 평소에는 젤을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왜냐면 전 완전 깔끔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쓰고 아니면은 뮤드. 저 언더 할 때 잘 써요. 얘는 애쉬 브라운 컬러거든요. 아. 얘도 아마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랑 같이 개발한 컬러로 알고 있는데 얘도 화이버가 아예 없죠. 깔끔하게 발린다.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컬러도 이거. 아. 원래는 토프 베이지 잘 썼는데 베이지 컬러로 이번에 새로 샀어요. 네. 탈색을 했기 때문에 완전 밝은 컬러. 우와 진짜 밝다. 역시 윈터가 쓸 것 같은 색상. 저는 브로우 컬러는 무조건 얇은 솔로 써가지고 얘를 제일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 종류. 근데 원래 아이라인을 잘 안 그리긴 해요, 제가. 완전 잘 썼던 건 이거 클리오. 얘는 진짜 엄청 오래돼도 안 굳고 진짜 부들부들하게 발리잖아요. 와. 작년인가? 올해 나왔던 건데 얘는 바닐라 웨이지 컬러. 얘는 거의 언더 음영 줄 때 쓰고. 삼각존 라인에. 아, 그쵸, 그쵸. 또 언더 음영에 얘도 가끔 써요. 투크 유명하죠. 투크. 얘는 로지 뮤트 컬러거든요. 네. 약간 붉은 음영 주고 싶어요. 좀 채우거나 네. 언더라인 채워줄 때도 괜찮겠다. 네. 그리고 애교살을 그릴 때는 컬러그램 진짜. 컬러그램의 진짜. 왜 진짜인지 써보면 안다.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 거의 안 껴가지고. 그쵸. 그냥 막 발라도 안 껴요. 그쵸 그쵸. 안 뭉치고. 엄청 좋아요 써보면. 뒷부분 컬러도 딱 웜톤한테 괜찮은 컬러. 맞아요. 쿨톤 분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웜톤한테는 너무 예쁜 컬러. 저한테는 진짜 딱 그림자 컬러로 올라가서. 그리고 애교살템. 얘가 구호 시어누드거든요. 아 알죠 알죠. 근데 원래 샤이닝 린네 조금 더 유명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완전 샴페인 골드고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쵸? 얘를 좀 더 잘 쓰거든요. 이거 웨딩 컬러인데? 너무 예쁘다. 지속력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쵸 그쵸. 수정용으로 거의 써가지고 그쵸. 컬러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진짜 유명하잖아요. 제가 잔머리가 좀 심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탈색을 해서 더 올라오더라고요. 얘가 두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솔 부분이랑 약간 빛처럼 생긴 부분. 근데 저는 얘는 거의 안 쓰고 저도요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잔머리 눌러주는 용도로만. 여기 다 쓰면 이제 반대로 돌려서 여기다 쓰면 되니까. 오, 그러면 되네. 나머지는 얘는 이제 브러쉬. 브러쉬를 페이스에 넣어준다는. 아, 대단한 사람. 이거는 투슬래시 4 이거 구매했을 때 받은 사은품을 받은 거. 얘는 블러셔 할 때. 보통 저런 케이스 다 버리거든요. 더러워지잖아요, 파우치가. 원래 그러면서 쓰는 거지. 얘는 이제 하이라이터 가끔 하거나 파우더 처리할 때. 얘 두 개는 이제 향수. 다들 향수를 들고 다니네. 네. 이 케이스도 이렇게 돼서. 우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쭉 뿌리면 되거든요. 오, 공병이에요? 네. 이게 향수 공병인데. 에? 이게 향수 공병이라고요? 네. 이게 펜그램? 거기서 파는 향수 공병이에요. 아, 그럼 안에다가 내 향수를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향수 채우는 것도 주사기 같은 걸 주거든요. 네. 따로 사야 됐나? 그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우와. 되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솝 로즈 향이고요. 얘는 최근에 산 건데 제가 거의 우디한 향을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요즘에 잘 케이스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저 케이스 사고 싶다. 저도요. 공부할까요? 네. 공부 가나요? 네, 보내드릴게요. 정말. 얘는 안 들고 다닐 때가 있긴 한데 얘는 무조건 들고 다니는 파우치거든요. 얘랑 이제 이렇게는 무조건 가방에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에는 패치. 아, 트러블 패치.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뾰루지가 나면은 네. 지우고 이거 붙여줘야 돼. 기름종이. 거의 기름종이로 그냥 유분만 찍어주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제일 잘 쓰는 립이 있는데 클리오. 제가 이 라인을 제일 잘 쓴단 말이에요, 블러 네. 틴트 중에서. 수많은 블러 틴트를 네. 제치고 네. 클리오가 1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형이 제일 제 취향이에요. 얘는 지금 두 통째 쓰고 있거든요. 이거 13호 부드러운 밀크티. 네.
이게 제형이 아까 그 인투유 보여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걔랑 거의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가벼워요. 저도 아랑님이 그때 주셔서 써봤는데 약간 걔랑 비슷하더라고요. 오, 예쁘네. 완전 얇게 밀착되는 느낌? 안정감 있는 웜톤 컬러네. 네. 그래서 거의 얘만 바르거나 네. 조금 더 생기해서 보이고 싶을 때 오늘 내가 네. 생기를 좀 넣어주겠다. 특대왕 금사과. 뭐라고? 이름이 특대왕 금사과라고요? 네. 얘는 네. 포인트로 넣어주면 괜찮긴 하더라고. 오, 내 취향이야. 얘네 두 개는 진짜 거의 맨날 쓰고 얘도 네. 머리 부분인데 오, 내 취향이 한결같다. 네. 이 두 개를 제일 잘 써가지고 지금 거의 다 같은 톤 안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립 라이너 이것도 클리오. 클리오가 좀 많긴 한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약간 클리오 BM님이랑 취향이 비슷한 거 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클리오에서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네. 쿠션. 아, 저도 클리오 쿠션 다른 건 되게 잘 맞는데 얘는 피치 베이지. 네. 얘는 커피 브라운. 근데 거의 피치 베이지 위주로 쓰긴해요. 그러게 커피 브라운 조금 딥하네요. 네. 좀 진한 립 바를 때는 커피 브라운 쓰고 평소에는 거의 피치 베이지.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공시입니다. 공시요? 네. 닉네임인가요? 예, 네, 맞아요. 아, 귀엽다.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저 01년생입니다. 와, 우리 01년생 인턴분의 요즘 아이들 입맛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진짜 립만 완전 가져왔어요. 약간 수정 화장용 정도로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거 가져왔거든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새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새 건데 최근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울리는 재미가 있네요. 아, 진짜요? 아니,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아침마다 베이스 엄청 꼼꼼하게 스패출러로 톤업 베이스까지 쓰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회사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귀찮은 거예요. 회사 다니면 화장이 귀찮아. 그쵸? 네, 너무 귀찮고 약속 있는 날에만 그 톤업 베이스 쓰는데 그럼 전후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아, 이 아쉬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었던 도중에 이거를 쓰게 되었거든요. 막 스패출러 막 파운데이션 쓸 때 정도까지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피부 보정을 잘 해줍니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두 통째 최근에 샀거든요. 뭐지? 투크 립이요. 립 펜슬인데 다 쓰고 나서 최근에 사가지고 완전 새 거예요. 이런 연보라색인데 스펀지를 이렇게 좀 퍼져주면은 이런 식으로 겉에가 약간 핑크 연보라 끼로 돼요. 제가 이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굴에 엄청 홍조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입 주변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을 때 그 홍조끼랑 좀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진짜 잘 쓰고 있는 립 조합은 이거 두 개인데요. 왜 이건 회사에서 잘 써요? 그냥 휘뚜루 마뚜루? 회사에서는 휘뚜루 마뚜루가 짱이니까 네. 약간 두 개조차도 섞어 쓰기 귀찮을 때 네. 옆에서 누군가 부르실 때 네. 약간 근데 초췌해서 창피할 때 아... 얘 좋아. 급하게 회의 들어가야 될 때 네. 촉촉촉 하고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약간 요즘 귀차니즘이 좀 많이 발동해서 친구들이랑 약속 나갈 때도 예전만큼의 네. 성실도는 가져가기 싫다 싶을 때 많이 쓰고 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귀차니즘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신기한 게 이게 엄청 더 진해요. 네. 근데 전 이거를 더 밑에다 깔아줘요. 뭐예요? 밀크 터치 건데. 밀크 터치. 그리고 나서 이건 페리페라의 글로이 틴트 갓기 천사 이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세 개의 조합을 바르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발랐을 때 더 진해요, 밀크터치가. 근데 밀크터치를 오히려 베이스로 발라주니까 입술 색이 혈색이 있는 베이스 자체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그 위에 핑크색을 얹어주니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히려 바꿔서 썼을 때는 너무 나 그라데이션 했어요 느낌이었는데 베이스를 진하게 발라준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인생 립 조합으로 딱 세 개 쓰는 겁니다. 이건 두 통째고 네. 얘도 두 통째고 이건 한 다섯 통째? 다섯 통 너무 궁금해요. 여쿨 나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가. 네. 정말 돈 안 아깝게 많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너무 다 써가지고 좀 더러운데 아, 예쁘다. 지금 여쿨라 네. 여쿨라 지금 텐션 올라간 소리 들렸어요. 오, 근데 예쁘다. 아, 이게 너무 오래돼서 살짝 뭉치게 보이거든요. 예쁘다.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하나만 발라도 예쁘고 저는 꼭 마지막에 실패하기 싫으면 가져가는 템이에요. 오, 예쁘다. 네, 진짜 예쁘다. 이거 제가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차분하게 가져가고 싶을 땐 이거 쓰고 청순하게 가져가고 싶을 땐 이걸 쓰는데요. 네. 무지개 맨션의 베이그라는 색깔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베이지끼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한테는 이 정도의 미묘한 베이지끼도 되게 웜하게 올라오거든요. 저는 무조건 핑크 베이스가 있는 걸 써요. 이거는 비디비치 라크 엑셀랑스 틴티드 리즈 핑크 색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써서 거의 안 나와요. 찐인 게 느껴져, 완전. 어, 진짜 안 나와. 어떤 색? 이런 색인데요. 오, 예쁘다. 근데 전 진짜 약간 청순하게 바르고 싶을 때 어떻게 바르냐면 이 투쿠 립펜슬 이걸로 립라인을 따주고 뒤에 스펀지를 스머지를 해준 다음에 베이그로 좀 차분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리즈 핑크를 얹어서 얘가 또 은근 잔잔한 핑크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울먹울먹한 립으로 에크머를 올려주면 진짜 예뻐요. 근데 네. 회사 다닐 때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거 회사 안 다닐 때, 친구들 만날 때, 회사 다닐 때는? 네, 이건 근데 또 요즘 빠진 게 살짝 이렇게 바르면 좀 더 진하거든요. 네. 좀 더 성숙한 분위기가 나가지고 네. 회사인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름 성숙이랄까요? 그쵸 그쵸. 저 진짜 이거 오프쇼어 이건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 그다음에는 만능 블러셔. 이거 엄청 유명한 발레리나 팝이거든요. 네. 진짜 더러운 것만 봐도 느껴지시죠? 느껴져요. 이런 색인데요. 엄청 은은하게 올라갔다? 아 진짜 밝게 올라가네. 전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쓰는 화장품 색깔들이랑 너무 다 비슷해가지고 망치기 싫을 때 바르면은 어디든 다 잘 어울리고요. 아침에 헬스장 갔다가 약속 가는데 너무 초치한 꼴로 가기 싫잖아요. 네. 그럼 저 이거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눈 베이스에도 바르고 블러셔도 바르고 전 애교살이 없어서 애교살까지도 면봉을 해서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생기가 딱 돌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이것도 투크 나왔네요. 맞아요. 투크 슬림 아이라이너 쿨티어. 어, 네. 쿨티어는 또 처음 보는 컬러. 진짜요? 저는 진짜 무조건 쓰는 컬러인데 이걸 언제 쓰냐면 먼저 색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회사 올 때 쓰나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쓰나요? 어, 저는 이거 그냥 화장할 때 늘 써요. 어, 늘 써요? 네. 이런 색이거든요. 예쁘죠? 저 이걸 어디에 쓰냐면 전 애교살 화장을 꼭 해줘가지고 동공 아래에다 발라주면 동공이 연장되면서 좀 눈도 아~ 커지는 효과가 있고 섀도우도 핑크 색깔 결로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잘 어울립니다. 웨이크메이크 너무나 유명한 쉐딩이죠? 그쵸? 이건 다섯 통 넘게 썼습니다. 진짜 너무 이것만 저 이것만 썼어요. 와 지금 PD PD님 두 통 걸었는데 지금 방금 다섯 통 나왔습니다. 저 페리페라도 써보고 약간 유명한 것도 일단 다 써봤거든요. 뭔가 다 제 화장이랑 색깔이 뜨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홍조가 너무너무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린 베이스로 잡아주고 하는데도 좀 안 어울리는 감이 있었는데 이 색은 그레이시한 느낌이 강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멜리 것도 쉐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써봤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여기 맨 약한 걸로는 코 쉐딩 하고 있고요. 턱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섞어서 씁니다. 자 우리 온라인인데 여기까지 우리 민상 PD님 아니에요 수미님이라 해도 돼요? 네 수미님 지금 02년생 네 공씨예요 그냥 성이 공씨라서 아 그렇게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신상 PD님까지 화치 싹 다 털어봤으니까요 그럼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끝Bye.